플라스틱 사출물의 레이저 마킹기입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주식회사 삼국이라는 온수 매트를 갖다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전기장판 대신 온수 매트 많이 쓰시죠? 이게 지금 온수 매트 보일러 부위에 들어가는 온도 설정 부위가 보이는 거예요. 뭐 설정 온도가 몇 도, 뭐 현재 온도가 몇 도, 이렇게 온도가 이제 표시가 되게끔 안에서 이제 온도 표시 부위가 이제 켜지면은 이 전체가 지금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설정 부위에 페인트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각 안에 설정 온도, 현재 온도가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삼국이라는 회사 건데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딱 추워지고 있는데, 전기장판을 쓰면 왠지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죠? 근데 온수 매트로 활용을 한다면은 뭐 아침에 이렇게 좀 개운한 맛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온돌에서 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 회사를 어저께 제가 다녀왔어요. 어떠한 매트들을 만드는지 보려고 다녀왔더니 뭐 싱글 매트도 있고 더블 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거실에 깔수 있는 특대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천으로 마감을 한 것도 있고 모노룸으로 마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조 가죽 내자라고 하죠. 그걸로 마감한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온수를 데피는 그 전기 보일러 부위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가서 매트를 하나 사왔어요. 물론 저는 뭐 일반 시중 판매가가 아니라 공장 출고가로 사왔어요. 제가 이쪽 업체 일을 한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장님 출고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출고가로 하나 사왔어요.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침대에서 제가 쓰는 거는 더블 온수 매트는 있어요. 뭐 물론 뭐 상품권은 아니지만은 작년서부터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국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국 거를 갖다가 팔아줘야 되겠죠.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삼국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삼국 온수 매트를 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 깔아드리려고 하나 사왔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 분들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식회사 삼국 온수 매트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삼국이라는 온수 매트 회사 만드는 게 바로 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잘하는 동생한테 팁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주문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나는 지마켓만 이용하니까 지마켓에서 검색을 하고 물건을 주문한다. 그러지 말래요. 대한민국은 모든 물건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네이버에서 그 상품명이 뜰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클릭해가지고 그 판매처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면 아니 저기 지마켓이면 지마켓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 팁이고요. 한세 번, 세 개만 더 하고 방송을 한번 마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출물에 페인트 이렇게 칠이 되어 있는데 설정 온도라든지 현재 온도가 표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사각 부위로 그 부분을 레이저로 지금 따내고 있는 중입니다. 쉬운 말로 그냥 페인트를 갖다가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뭐 우리 저희 같은 뭐 레이저 하는 사람들은 뭐 전문 용어로 비접촉 산화라고 하는데, 비접촉 산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니까. 가수 박강수가 그러더라고요. 지진다고. 갖고 아 지지는 거 아닙니다. 레이저 마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그래요. 지지는 거 맞네. 그거에 세뇌를 당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레이저로 지진다. 우리가 뭐 얼굴에 점 뺄 때도 레이저로 하고 수술할 때 레이저로 또 이렇게 절단하고 막 그러잖아요. 산업용에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레이저로 뭐 절단도 하고, 레이저로 이제 조각도 하고, 레이저로 마킹도 합니다. 뭐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파워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무기 용도로도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레이저가. 우리 어렸을 때 만화영화 보면 레이저 발사 그러면 막 상대편 뭐 집이 폭파되고 무기가 폭파되고 막 그러잖아요. 산업, 그 다음에 의료, 군사적인 용도로도 많이 지금 레이저가 보급이 돼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어요. 아마 제 상상력으로는 아마 훗날에는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김정은이 저기 별장을 갖다 박살낼 것 같아요. 전쟁을 한다면은 소리 없는 전쟁. 뭐 레이저가 발사될 때는 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니까, 빛이 나가는 거니까 소리 없는 전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국 온수 매트 보일러 부위에 들어가는 설정 온도, 현재 온도 조절 표시 부위를 레이저로 마킹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